다양한 제주 소식을 정리해드리는 뉴스 브리핑입니다. 먼저 제주 지역에서 오늘 보도한 뉴스 가운데 주목할 만한 기사를 소개해드리는 뉴스픽으로 출발합니다. 오늘은 유제주일보 김현종 기자의 허수랑 행정 희생양 논란 커지나 기사입니다. 제주시 구국도대체우회도로 애조로 마지막 구간 도로 계획이 바뀌면서 제주에서는 처음으로 편입토지 환매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논란이 커지고 있다고 유제주일보에서 보도했습니다. 회천에서 신촌 구간 공사는 2015년 5월 도로구역으로 결정 고시됐고 입체교차로 두 곳이 포함됐지만 기재부 협의 과정에 과다 투자 지적이 나오면서 평면교차로로 변경돼 지난 3월 최종 고시됐는데요. 이로 인해 봉계와 회천, 도련 이동 등 토지 84필지 7만 4천여 제곱미터 환매가 진행됐지만 실제 환매 신청은 57% 정도입니다. 환매 금액이 87억 3,600만 원으로 토지 수용 당시 보상 금액보다 37.3%나 올라 토지주들이 23억 원 넘게 더 돈을 들여 땅을 사와야 하는 상황인데요. 일부 토지주는 허술한 도로 건설 계획 수립으로 자신들의 의지와 무관하게 토지 수용 환매의 희생양이 됐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환매가 감정의 정상지가 상승분은 빼기 때문에 보상가보다 크게 높진 않다면서도 환매가가 최소 수억 원인데다 시간이 흘러 토지주가 보상금을 갖고 있지 않은 탓에 신청이 저조하다고 해명했습니다. 행정에서 진행한 토지 수용의 난맥상을 보여준 유제주일보 김현종 기자의 보도를 오늘의 뉴스픽으로 전해드렸습니다. 네, 계속해서 지난주 화제가 된 KBS 뉴스를 소개해드립니다. 지난 2일 KBS 현장 K에서는 도내 한 대중제 골프장이 회원제처럼 운영하고 있다는 소식을 보도했는데요. 해당 골프장은 골프장 숙박시설을 분양받은 고객들에게 우선 예약권 등 혜택을 부여하는가 하면 골프장 할인 이용권을 판매하고 이 이용권을 구매해야만 우선 예약을 해주려 했다는 정황도 전해드렸습니다. 해당 골프장은 숙박시설 분양자에 대한 혜택 부분은 문제를 인정했고 이용권 구매자 우선 예약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 기사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17,000여 건의 조회수를 기록하고 많은 댓글이 달리는 등 관심을 모았습니다. 누리꾼들은 제주도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이처럼 편법 운영하는 골프장이 많다며 행정에서 제대로 된 실태 조사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네, 시사용어 이어갑니다. 제주 지역도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죠. 이에 따른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실태조사 결과 보고회가 오늘 열렸는데요. 이 자리에서는 고령층뿐만 아니라 예비 고령층인 베이비붐 세대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잠시 후에 전해드리고요. 오늘 시사용어 사전에서는 베이비붐 세대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베이비붐 세대란 미국에서는 2차 대전 이후부터 60년대 전반까지 사회 경제적 안정 속에 태어난 세대를 말하는데요. 우리나라는 한국전쟁 직후인 1955년부터 가족계획 정책이 시행된 1963년 사이에 태어난 세대를 베이비붐 세대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현재 전체 인구의 14% 정도인 730만 명 정도가 베이비붐 세대인데요. 베이비붐 세대는 1970년대 말부터 1980년대 초에 사회생활을 시작해서 우리나라 경제의 초고속 성장을 주도한 주역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현재 60살 안팎인 이들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은퇴하고 노년기에 진입을 하게 되는데요. 현재 노년인과 맞먹는 많은 인구가 노년층으로 옮겨가면서 인구 구조에 큰 변화가 예상돼 적극적인 사회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큽니다.